네, 첫 번 시간은 추구의 시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동서양에서. 네, 두 번째 시간은 케노시스란 이름으로 정반대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래. 바로 서 있지 말고 거꾸로 서 있으래. 숨 맘대로 쉬지 말래. 빨간색 하트 모양으로 거기다 검색 스페이드를 한 장. 그리고 이걸 차차차차 빠르게 차차차차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하트밖에 없다. 우리 교육과 우리가 알기. 정말 굉장히 구조적이고도 오래 갈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가 동시다발적 중첩적으로 발생해서 고로 전략적 의사결정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어요. 또한 동시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경영전략, 특히 국제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가장 앞단에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어떤 변화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을까요? 물론 뭐 너무 단순하고요. 보다 정교한 틀로 예, 이 시간에는 심장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순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양을 흡수할 것인가. 분비하는 양은 이렇게 됩니다. 침미 하루에 한 1리터, 그 다음에 유액이 한 2리터, 여성 호르몬이 모든 그 순환계 질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그 보호막이 언제 있는가 쫙 가셔요. 그때부터 순환계의 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암 순환계 질환이 암세포 전이 대부분이 림프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셨는데 음악에는 말과 마찬가지로 어디로 진행될 것 같다는 경향성이 있고 그 경향성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기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기대하나요? 안 하나요? 뭔가 기대하죠? 이걸 기대하나요?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 음악에 대해 들어가지 않고 20세기 전반의 심리나 뭐 사회나